아니 얼굴에 또 뭐 했나봐.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고 왔어. 내가 여러분들 보시면 한의사인 줄 알지만 이제 한의사 아닙니다. 뭐예요 그럼? 연예인입니다. 아. 연예인이라서 이게 얼굴을 조금 이게 약간 이게 이제 보수장을 했어요. 그러니까 훨씬 이뻐졌어요. 예. 나이가 들면은 인테리어 좀 해야 돼. 맞아. 인테리어 해야 돼. 그런데 그 지붕 공사는 언제 들어가실 거예요? 지붕 절대 모자는 안 벗어. 네, 잘 때도 쓰고 잔다. 지붕 공사는 네. 죽을 때까지 뭐 안 합니다. 네, 그거는 그냥 놔두고 때로 한데 벽지라든가 그런데 바닥 벽지 그런데 막 욕실 공사. 그런데 굉장히 이 난이지만 노래를 잘하는지 모르셨죠? 노래 굉장히 잘. 아니 노래를 잘해요. 네. 우리 우 씨가 노래를 잘하고 네. 그리고 또 이 선생님이 굉장히 웃겨요. 잘못했으면 가수가 아니면 개그맨이 될 뻔 했는데. 그러니까. 이제 노래도 좋아해서 또 신곡을 하나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무슨 노래죠? 야 신곡은 아니고 신곡은 이제 나중에 발표할 곡이 내침 한방 맞아보세요. 오! 내가 이제 한의사니까 뭐 사랑에 눈이 멀고 감기가 걸렸을 때 나에게 오라. 그래서 내침 한방 맞으면 깨끗이 낫는다 이렇게. 자 그러면 예.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노래는 무슨 노래냐? 내가 어렸을 때 진짜 못 먹고 살았어요. 아 뽕당 보리밥? 네, 그렇지. 그래서 진성이의 보리고개 하나 둘 자 보리고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합니다. 옛날에는 진짜 못 먹고 살았어요.